부분 적분은 딱 보이잖아. 그러면 fx는 인테그랄 f' x제곱에 2의 2x. 뭐를 적분 적분 할까요? 지수를. 그러면 얘를 적분 적분하면 2분의 1의 2의 2x, 2분의 1의 2의 2x.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? 그대로 마이너스 인테그랄 미분 2x의 약분. 그 다음에 아, 아직은 아니네. 요렇게 dx. 그럼 여기서 이 부분만 다시 한번 풀어볼게. 인테그랄 x의 e의 2x dx를 적분을 해야 되잖아. 그럼 얘를 다시 적분 적분. 2분의 1의 e의 2x, 2분의 1의 e의 2x. 그 다음에 그대로 미분 마이너스 인테그랄. 맞죠? 그러면 얘는 그대로 한번더 적고 2분의 1x에 2의 2x고, 얘는 그냥 적분하면 2분의 1 다시 내려와서 4분의 1의 2의 2x 이렇게 되겠죠. 여러 번? 아니, 뭐 전체 개수를 볼건 없고 그냥 요 부분, 요 부분 적분을 하면 이렇게 되어서 얘를 다시 적분을 해서 이렇게 되고,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여기 밑줄 친 부분으로 들어가 주면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 자, 합쳐서 적어 보면 fx는 얘 적어 보면 2분의 1의 x의 제곱 2의 2x 빼기 이 속에 얘가 들어가는 거잖아요. 2분의 1의 x에 2의 2x랑 빼기 4분의 1의 2의 2x랑, c는 뭐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그냥 c니까. 그 다음에 보기 좋게 2x, 2의 2x로 묶어보면 2분의 1의 x의 제곱 f0이 4분의 1이래. f0 얘가 1이잖아. 그러면 다 없어지고 여기 4분의 1만 남지. f0이 4분의 1이다 했으니까 여기서 알게 된게 c가 0이구나. 그래서 얘는 없어요. 그러면 이제 fx랑 얘랑 교점의 x 좌표 만나는 거 물어보지. fx식은 e의 2x에다가 괄호에 2분의 1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4분의 1인데, 이 친구랑 e의 2x랑 교점 물어보잖아. 지수는 0이 안 되지. 그럼 약분하고 나면 여기 1 남아. 1 남고 여기로 붕 넘기면 그냥 4를 곱하고, 4를 바로 곱하고 여기로 넘기자. 4를 곱하면 x 앞에 곱이니까 2만 곱해도 되겠다. 여기 2 곱하면 x 제곱 마이너스 x. 여기 2 곱하니까 2분의 1이지. 여기 1이 있던 게 2배 되어서 2가 되어서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2가 되지.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보면 얘를 만족하는 점의 x 좌표가 이 근이잖아. 곱은.